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2월 20일 일요 경마 시작합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2월 셋째 주 일요 경마 펼쳐집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제주 경마가 오전장에 두 개가 취소가 됐었죠. 안개가 많이 껴갔고요. 금요일날 어제 상한가하고 짭짤하게 갖다 때려 먹었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시원시원하게 마판 넘버원 우리 조철 스타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뭐 1-3착으로 삑살이 난 거 아쉬운 것도 몇 개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상쇄할 만큼 또 멋진 배당의 멋진 적중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먼저 일경주의 대길이지만 단통 한방 때렸죠. 4번, 12번, 12번, 4번 단통으로 한방 때렸고, 서울 4경주 A급 승부였습니다. 4경주 A급 승부 기가 막힌 배당으로 완짱 상한가 한방 때려놨죠. 4번마 일격 필사를 대가리로 놓고 나나짜리 3번마 유쾌한 날들 박재우 마방꺼 효정이가 쌍승식까지 뒤집어 버렸습니다. 쌍승식은 23.2배, 복승식은 10.2배짜리 한방으로 A급 승부 완짱 주력 한방으로 포문을 뚫었고요. 뭐 그 다음 제주 4경주는 대길이지만 한방 인정하자, 9번 오라드림에 3번 초능력 단통으로 한방 조졌고요. 다음 5경주 메인 한방에서 멋진 상한가가 또 한방 나왔습니다. 인기 2위 3위 1위 2위 두 놈을 다 꺾었죠. 3번마 경부도령, 4번마 러닝넘버원. 자, 인기 1, 2위짜리 두놈 빨갱이를 완전히 꺾고 배당으로 노렸는데요. 12번마 티즈바로우즈를 놓고 아나짜리 김용근이의 6번마 수아라바바 메인 승부 한방이었습니다. 복승식만 해도 33.8배. 자, 쌍승식은 뒤집혔는데요. 150.2배 주력 한방으로 33.8배 또 멋지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날렸죠. 바로 다음 6경주는 8번마 로열로드가 대가리 팔렸는데, 우리는 1번 더 스파이커를 달러박스로 놓고 1번 8번 6.5배짜리 적중이 나왔고, 자, 제주 6경주 멋진 배당을 또 하나 잡아냈습니다. 3번 산무자랑에 뭐 쭉 뚫렸죠. 1번 소통세상, 그 다음에 8변 돌격개시, 또 뭐가 뚫렸습니까? 5번 신의 은총 이런 거 뚫렸죠. 우리 대가리 6번마 최고 연주였습니다. 원래 1번 6번 3번 6번으로 때릴라 그랬는데, 현장에서 6번마 최고 연주, 제가 이거 연주 시리즈 말씀을 드렸죠. 우정한 마주님 거 최고 연주, 이 마필의 이름이 왜 최고 연주인가, 우정한 마주님 따님의 이름이 연주라 그랬죠. 우리 방송에 출연 좀 하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바빠가지고 알바 때문에 따님 이름이 연주래 갖고 최고 연주라고 말 이름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최고 연주, 우리 목장장님의 말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또 6번 8번 돌격개시, 최고 연주의 돌격개시, 거기에 1번 소통세상까지 53.2배 짭짤한 중배당이죠. 복승식도 21.8배, 삼복승 28.2배.
자, 오늘 뭐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렸습니다. 바로 다음 7경주가 46.5배가 또 1점착이었어요. 7번 두손 멍군을 대가리로 놓고 8번 돌격 앞으로 46.5배인데, 야, 거기 4번 시크릿 보스가 중간에 끼면서 연타로 상한가 또 때리고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에 이어서 오늘 토요 경마도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한테 오늘도 문자도 많이 오고, 제가 중간에 문자를 보내면서 이기신 분들은 집에 일찍 좀 돌아가시라고 문자도 보냈고, ARS 녹음에도 그랬습니다. 조철이 돈못 벌어도 좋으니까. 이기고 끝나는 것도 습관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나는 왜 맨날 이런 날 중간에 함부로 해갖고 돈 먹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줄도 알아야죠. 그게 고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뭐 기분 좋게 여기 우리 경마왕 페이지인데, 오늘 조철이 싹쓸이 했습니다. 뭐 배당, 적중, 환수, 뭐 삼복삼창이야 저랑 상관이 없는 거고. 자, 환수, 적중, 배당 아주 싹쓸이 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전체가 조철이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제주까지 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싹쓸이 했는데, 이제 토요일 것도 마저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죠. 토요일 것도. 아, 그리고 이거 펼친 김에 이 조철의 문자를 신청하실 때요. 잠깐만요. 자, 이거 문자를 신청을 하실 때 현금 계좌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경마왕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이 무통장 이걸로 신청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휴대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상관이 없고, 여기 요 무통장 요걸로 하시는 분들은 조철한테 확인 전화를 해도 확인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경마왕 회사로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마왕 회사로 확인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 대표 전화번호 있죠? 제일 화면 밑에 보시면 여기 대표전화, 여기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입금했다고 확인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입금을 하셔가지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 확인해달라 그러면 입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회사 무통장에다 하는 거는 꼭 회사에다가 확인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2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부가세가 붙어갖고 2만 2천 원이 됩니다. 회사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조철의 문자 여기 지금 이 현금 문자 나가는 거 있죠? 이걸로 신청하면 하루에 2만 원인데, 아까 이 회사 이걸로 하면 부가세가 10%씩 붙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현금 입금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로 하신 다음에 저한테 확인을 해야 제가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뭐 기분 좋게 한구라 했고, 혹시나 조철이 니 거는 성적을 어디서 보냐 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 경마왕 조철의 소속사 경마왕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조철의 뭐 평균 막번수, 적중률,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어떻게 맞췄나? 여기 보면 총 100개로 따지는 거예요. 100개. 고배당 10개, 중배당 26개, 저배당 64개. 자, 이렇게 평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쌍승 적중률은 제가 충 대가리 놓는 게 64%가 적중이라는 거죠. 대가리 1착으로. 100개 중에 64개가 1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환수가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어제는 4,000%짜리 한방 때렸죠. 제주 경마 1번, 8번. 1번, 8번 한 방으로 갔다 조졌습니다. 55.8배. 쌍승식은 92.8배짜리 완창으로 지졌고요. 자, 오늘은 또 12번, 6번에서 33.8배 메인승부로 한방 조졌죠. 그 나머지 적중들도 여기 쭉 보면 항상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9일, 18일, 금요일, 토요일 경마 잘 마무리를 했고, 자, 이제 2월 20일, 일요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2월 20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또 부탁드리는 건데요. 현금으로 계좌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내일 또 10시 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바쁘게 드시는데 저희 운영진이 아주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또 조금 적중이 더잘 나올 때는 우리 손님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저녁 때 입금하셔도 되고 뭐 월요일 화요일 날 입금해 놓고 이름만 문자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입금해 주시고 문자만 남겨 주시면 입력하고 확인이 들어갑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일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면서 좋아요 하나씩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과천 이경주부터 시작하는데요. 과천 경마 2569텐, 부산은 1경주, 4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1경주,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6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첫 번째 승부처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입니다. 인코스 2점에 주폭 좋고 기승기수도 믿을 만한 1번 마 그랜드 파워. 뜰실 걸음이 좀 늘고 있는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까지 뽑아 들었습니다. 하만식 기수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직전 경주에 인기 4위 팔리고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외곽 7번 게이트에서도 잘 뛰었어요.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로 들어온 김에 아싸리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1번 마 그랜드 파워.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6마리 정도가 뚫리는데요. 뚫리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먼저 3번 마 스카이팡팡이죠. 스카이팡팡. 직전 경기에 제가 요거 좀 노려봤는데 퀵클리런의 우승바람. 우리 A급 승부로 한방 찍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 요거 받쳐만 가자 그랬는데, 백길이로 바람이 불더니 부러졌어요. 덕분에 우리가 완장으로 지져 먹었죠. 퀵클리런의 우승바람. 요번 경제는 인코스 2점에 다시 한번, 김정준이에서 유승환 기수로 기승기수가 바꿔놨는데,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5번 마 퀵라이언. 출발이 좋은데 꼭 잡고 타면서 추입으로 3착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자, 5번 마 천문하고 같이 뛰었는데, 천문이 오늘 쌍승식 머리 널널하게 친 놈이죠. 상대가 잘뛴 거다. 자, 5번 마 퀸라이언. 자, 6번 마 넘버원 타깃. 이놈 역시도 넘버원 타깃. 직전 경주에 승부가 좀 됐었는데, 외곽을 돌면서, 삥삥 돌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6번 마 넘버원 타겟.
9번마 온천하. 이마필도 지금 뭐 바닥바닥 쳐놔가지고 안 팔릴 것 같은데, 직전은 경주거리가 1300을 뛰었어요. 그 1200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놈입니다. 자, 9번마 온천하. 줄어든 경주거리에 훈련시 모습도 좋다. 자, W마필 충분히 가능하고, 다비드 기수가 직전에 정제를 좀잘못 풀었던 11번마 런던 파워. 아쉬운 3착이었죠. 자, 이번 경주 김여정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요 우리 26조 안해양마방의 김여정 기수 상당히 사대가 잘 맞죠. 11번마 런던 파워. 거기에 마지막으로 13번마 로드에이스. 직전에 그랜드 파워하고 같이 팔렸는데, 로드에이스가 좀더 팔렸는데, 초반에 좀 경합을 하다가 꼬그라졌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또 외곽 게이트인데요. 경주 전개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1번마 그랜드 파워를 놓고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린 6마리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싹 잡아 꺾으면 되겠습니다. 그 6마리 안에서 또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서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또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한 방으로 멋지게 한방 날릴 테니까.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다. 첫 번째 승부부터 짭짤한 배당으로 한 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자, 과천 이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과천 두 번째 승부처 과천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 안말이고요. 자, 요번 5경주. 자, 달러박스 짭짤한 배당으로 노리는 승부처인데 상당히 혼전입니다. 대끼리 배당이 요거 어제 오늘 경마 중에서 대끼리가 10배 이상 넘어가는 배당판이 많이 열렸죠. 일단 대끼리가 빨갱이가 없고 10배 이상 되는 배당판이 있는 거는 무조건 터지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언놈이 대가리냐 무조건 터졌다. 제가 위에 써놨죠. 1번마 특별부터 14번 하루온까지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일단 14마리 중에서 4마리는 좀 제껴 나가겠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두 놈, 14번 하루온, 13번 별빛마루, 14번 하루온, 13번 별빛마루. 자, 요거 두 마리 일단 지우고 가겠고요. 자, 그 위에 9번마 스페셜 스토리. 요것도 걸음이 이제 끝난 마필 같아요. 방춘식이가 한번 쏴먹고는 끝난 것 같고, 9번, 13번, 14번, 이렇게 지우면 되겠고요. 거기에 5번마 드림 여왕. 아직까지 말이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직전 경주에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좀 팔릴 것 같습니다. 예,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자, 인기마로 갈것 같은 5번마 드림여왕. 제가 볼땐 직전 경주 완전 똥편성에서 올라왔던 거 팔리든지 말든지 5번마 드림여왕까지 삭제. 자, 5번, 9번, 13번, 14번은 꺾어 놓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우리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는데, 자, 이거는 마필마다 일일이 단평을 말씀드리려니까 숨가빠요. 대번 5경주 조철을 믿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자, 깔끔한 놈 하나 걸려놨으니까
주력으로 한방 걸리면 또 상한가 나오는 거고요. 받치기로 들어와도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러 박스. 시원하게 한방 중배당으로 때릴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과천 6경주, 9경주, 10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과천 6경주 메인. 국산 5군 1400이고요.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가 완장으로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믿어 못 믿어. 믿어 못 믿어 대가리가 그래도 인기 1위가 팔리긴 팔릴 겁니다. 찌뿌둥하게 팔릴 것 같은데 10번마 KN라이트죠. KN라이트. 자, 다비드 기수. 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인기 1위로 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계속 인기 1, 2위 팔리고, 4위 팔리고, 나올 때마다 부러졌습니다. 계속 경마 팬들 돈을 패대기를 친 놈인데, 자, 요번 경주 편성은 상대를 좀 덜덜하게 만났다. 드디어 18조. 다비드 기수에다가 SOS를 쳐놨는데요. 범현이도 안 되고, 멀로도 안 되고 안토니오도 안 되고. 자, 안토니오가 요때 딱한번 들어왔는데요. 누비고에다가 KN라이트가 바로 붙어서. 자, 이번에 거기에다가 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선행도 안쪽에 3번 세명당자 뭐 외곽에 12번 라운드 타이거 이런 마필들이 있어서 불안불안하죠.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10번마 KN라이트가 편성을 잘 만났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10번마 KN라이트는 대가리로 믿고, 자, 후착에 짭짭한 거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 후보군에 있는 놈들 1번마 브라보 삭스가 있는데요. 임다빈 기수, 계속 외곽, 두번 모두 외곽을 타면서 멀로 기수가 고생을 했던 놈인데, 자, 요번에 이제 부담 중량도 57에서 54.5. 부담 중량도 좀 덜어내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1번마 브라보 삭스, 거기에 2착 승부란 마필이지만 이 스타럿이라는 마필이 완전 후미 바닥에서 멀로가 어깨에다 힘 빼고 타서 그런지 날라 들어왔습니다. 야, 2착 승부이지만 부담 중량도 해볼 만하고 53.5kg죠. 자, 4번마 스타럿이 추입 올라올 수 있겠다. 자, 40조 송문길 마방에 아델 머스탱입니다. 자, 제가 항상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기수라 그러죠. 이거 2연전 기수. 직전 경주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걸음이었는데 이 블레싱 로드 이 똥말한테 깨지면서 380배짜리를 선사했던 주범 중에 한 놈입니다. 자, 이번에 박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경마 팬 분들이 2연전이 팬들이 또꽤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제가 저만이 옳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이현정 기수의 말머리가 영 마음에 들질 않는다. 좀 매가리가 없어요. 좋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타는 건데, 야물게 갖다 조질 때못 조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차라리 이현정이보다는 박현우가 그래도 나은 것 같다. 배당도 더 나올 것이고, 5번 아델 머스탱, 직전에 목차 3차기에 목차, 다
들어왔다가 까여가지고 여봄 아들 머스탱 있고 9번마 부스터로켓입니다. 부스터로켓. 자, 이마필도 또 마음에 안 드는 놈이죠. 김동수. 김동수 기수하고 이현종 기수하고 저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서 야물게 몸싸움을 피해요.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앵간하면 뒤로 잡고 늘어지는 그런 기승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멀로 기수가 직전에 탔다가 이번에 다시 김동수가 탔어요. 자, 김동수가 2번 입상을 일궈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최봉주 마방 16조에서 이번에 다시 김동수를 태우는 9번마 부스터로켓, 그다음에 11번마 컴플리트 룰러가 직전에 너무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너무 바닥에서. 그래도 명색이 문화일보배까지 나갔던 놈인데, 대상 경주까지 나갔던 놈인데, 자, 이 정도 구미에서는 한번 때려볼 만하다. 11번마 컴플리트 룰러, 대상 경주에 나갔던 사이즈죠. 자, 외곽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12번마 라운더 타이거입니다. 12번마 라운더 타이거. 감고 나가서 선행 가는 순간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6마리, 7마리 정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10번마 K&Light를 대가리로, 10번마 K&Light를 대가리로, 자, 제가 언급드린 마필들 중에서 필요 없는 놈들 싹 꺾고, 조철의 레이더에 또 걸린 놈 하나, 시원하게 메인 승부로 갖다 찍어 먹기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찍히면 상한가다. 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두 개인데요. 후반부 두개 메인. 9경주하고 10경주입니다. 9경주하고 10경주.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레이스 포인트를 좀 바꿔서 올려놓고요. 자, 안화짜리 한 놈이 또딱 걸렸다. 조철이 얘기하는 안화짜리. 기가 막히게 들어오죠. 어떨 때는 엿거먹질 못해갖고 천불이 나고. 아무튼 조철이 공부해서 잡아놓은 안화짜리. 달러박스. 잘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조철은 적중을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복조로 돌려서도 드셨고 삼복증으로 돌려서 드셨고 이런 문자들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어떤 분은 또 조철의 주력 한방 그거만 단통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단통을 때리고 다른 마법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복연식을 또 바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1-3착이 많은 날은 그분들은 또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환장하죠. 아무튼 어떻게든 조철의 문자나 ARS 예상이나 이렇게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죠. 여러분들의 겐또죠,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라도 좀한 분이라도 더 맞히시길 바라는 게 우리 예상가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연령 오픈.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전인데 아리따리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철의 눈에 또딱 미가 대가리, 미가 대가리. 요거는 쌍승시까지 노려봐야 되겠다. 딱 걸린 놈,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몇 마리 안 돼요? 지금 14마리 출전인데, 요번 경주도 한 7마리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자, 먼저 1번마 스테디 챔피언.
이게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 팔렸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메인 승부. 디터미네이션이 대가리다. 부미너가 탔지만 디터미네이션이 대가리다. 거기에 매니 스피드. 배당 40.8배. 기가 막히게 나왔죠? 제가 이거 메인인가 A급인가 때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스테드 챔피언이 대가리가 팔려줘서 땡큐였죠, 땡큐. 자, 요번에 1번 게이트에 박으로니 칼을 또 빡빡 갈아놨습니다. 우리 박으로니 승부사. 이 마필은 어차피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입권 붙어가지고, 자, 1800m 이제 경주 거리도 적응이 다 됐고, 자, 1번마 스테디 챔피언 사이즈상 대가리까지 올수 있는 마필이고요. AP 파텍입니다. 2착 승군했죠, 2착 승군. 부미노 기수. 요즘 부미노 기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자, 송군전에 6kg가 감량입니다. 6kg. 직전 경주에도 선입 전개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배당이 터지면 2번마 AP 파텍.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자, 못 먹어도 고. 5번마 라운더 스퍼트. 3번 모두 선행 밑줄 쫙 걷죠. 3연승. 그 바로 전에는 2착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별다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1000m, 1200, 1300까지 뛰었는데 딱 하나 변수는 1800 경주 거리를 버틸 수가 있겠느냐? 자, 요거는 그거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기수. 선행마 잘 타내죠? 힘조절도 잘하고. 자, 거기에 6번마 백색 광채가 3연타를 때리다가 직전에 혼합군으로 들어와가지고 고배를 마셨어요. 안 팔렸습니다. 인기 8이었어요. 야, 그런데 3착으로 갔다 꽂더라고요. 우리가 볼트맨의 바이킹 스톰. 뭐, 센 놈들이죠, 얘네들이. 우리 객끼리 인정하자 해갖고, 객끼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7, 8배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백색광채 잘 뛰었는데, 이놈은 딴건다 좋은데, 이 부담 중량이 58kg라는 게 조금 버겁죠.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마필이고요. 자, 이 7번마 스팟 플래터입니다. 7번마 스팟 플래터. 참 조철한테 제가 이거 10월 10일 경주에 KRA컵 마일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이죠. 하만식이가 이빠이 타고 조졌는데 상대가 너무 세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착, 3착, 2착. 자, 뭔가 믿고 때리려면 믿음을 좀못 줘요, 그죠?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인데, 하지만 2착으로 승군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1kg 감량에 직전에 송재철이보다는 그래도 하만시기가 낫죠. 7번마 스팟 플래터가 있고, 기습 선행 갈수 있는 놈. 자, 9번마 장산바다가 있습니다. 요거 배당이에요. 장산바다하고 12번마 정문볼트. 자, 요거 두 마리는 배당만데, 요것도 2착으로 승부했죠. 12번 정문볼트가. 이 마필은 선행 선입이 자유롭습니다. 이 8월달 경주에는 앞에 막 선행 선입을 조지고 나갔어요. 원래는 추임마죠, 원래는. 근데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느작없이 이런 게 김용근이 외곽에서 감량 6km에 그냥 갖다 문대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이러는데 버티는 수가 있는 마필 12번마 정문볼트다. 자, 여기까지. 자, 확실한 대가리가 이번에는 없는 경주기 때문에 축만 잘 세우면 무조건 이거는 한구라를 하는 건데요. 조철이는 축이, 쌍승시까지 노릴 축이 딱 걸려 있다.
그래서 요번 구경주는요, 무조건 상한가를 한번 때리는 달러 박스 메인 승부라고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쌍승시까지 왔다. 요번 경주가 이놈한테는 찬스가 걸린 마필, 딱 아나짜리 한 마리. 자, 달락 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치권 20장. 뭐, 999 배당은 아니지만은, 시원한 중배당으로 또 갖다 때릴 수 있는 경주가 과천 구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시간이 뭐, 러닝타임이 벌써 한 40분 정도 가네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게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죠? 자, 요점만 빠딱빠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는. 자, 마지막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식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800, 별정 A형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 자, 이번 식경주 메인 승부. 자, 최대 승부처 예치권 20장. 자,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식경주의 대가리. 2번 마 최강 게임이죠. 장추열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뭐 힘도 안 들였죠. 슬금슬금슬금. 그냥 잡고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꽂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은 상대가 또 만만하고요. 이게 그 장간배 경기에 나가서도 2000m, 농림부 장간배 나가서도 2000m 3짝에 입상을 했었죠. 이게 시티의 강한테 지면서 아쉬운 3짝이었는데, 직전 경주 뭐 일반 경주니까 널널하게 대가리를 칩니다. 자, 이번에 승군전 마이너스 2kg 감량. 자, 선행마 안쪽에 1번마 큐피드 베이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2번마 최강 게임은 뭐 슬금슬금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선입 2번 게이트, 전개가 유리해진 2번마 최강 게임을 놓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아마 최저 배당이 직전 경주 경기 도지사배에서 추입으로 날라왔던 이 12번마 어디가나가 최저 배당이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완짱 아나짜리는요, 이 12번마 어디가나를 뒤로 좀 돌리고, 이게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인데, 차라리 2000m면은 얘를 대가리 놓고 가겠는데, 자, 18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얘한테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물론, 1800에서도 입상을 했지만, 그때 당시 약편성하고 요거는 좀 다르죠. 자, 제가 볼때 12번마 어디가나가 올라오기 전에, 중간에 한 놈, 앞에서 버틸 놈한 놈이 눈깔 빨갛게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놈을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치권 20장. 자, 2번마 최강 게임 놓고 딱 걸린 한 놈, 아나짜리 한 놈, W. 12번마 어디가나는 잘해야 그냥 받쳐만 놓고 시원하게 세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간방 딱 걸렸어요, 이거. 제가 볼 때. 때리고 바치기 깔끔한 예상으로 또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과천 식경주 넘버 10. 상한가 고고씩 날라갑니다. 자,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실전 배팅 예상 과천 경마 마쳤고요. 자, 부산 경마 1경주, 4경주, 5경주. 자, 3개 경주인데요. 1경주, 4경주, 5경주. 자, 부산 경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일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3세 암말 게임이고요. 자, 요 위에 닥터 콩순이는 쌍머리 왔고, 닥터 콩순이 직전에 김혜성 기수가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도 대가리 쳤던,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도 뭐, 잘 뛰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과천에서 잘 뛰고 있는 흥바라기 있죠, 흥바라기. 흥바라기의 동생입니다. 흥바라기의 동생. 혈통도 괜찮고요. 자, 6번 마, 닥터 콩순이는 대가리 왔다. 우리 김혜선이 요새 뭐 방방 나르죠. 김혜선 기수고 콩순이 데리고 왔다. 혜선이가 콩순이 데리고 왔다. 자, 6번마 닥터 콩순이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이 난타전입니다. 후차권이. 자, 먼저 1번마 평화축제가 능검시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죠. 인코스 이점에 찌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2번마 원더풀 큐티. 자, 요거 여러분들 직전 경주 메인 승부 생각나시죠? KF1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그때 대가리가 뭐가 팔이었죠? 부티 브리더스인가요? 이거? 송경윤이. 얘가 대가리 팔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달랏박스 대가리는 KF1이다. 거기에 3번마 원더풀 큐티. 메인 승부로 독승식 30.0배. 쌍승식은 40몇 배인가요? 50몇 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추입으로 좋은 모습 보였던 2번마 원더풀 큐티. 거기에 4번마 상임여왕이 직전 경주에 데뷔전에서 시종일관 경합을 하면서 아쉬운 3착을 했었죠. 요하니스 기수.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초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8번마 청어보스죠. 청어보스가 요 원더풀 큐티 들어올 때 우리 7로코 3번, 6번 삼복승이 몇 배가 나왔던가요? 이게 100몇 배가 나왔죠. 자, 6번마 청어보스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외곽 펜스 타고 쭉 들어오면서 약간 외곽 사행길을 보여가지고 아쉽게 삼착이 있었죠. 안 그러면 얘가 꼬랑지 붙었었어요. 배당이 조금 더 컸죠, 그러면. 어차피 저는 7로코 36두 방을 다 추천을 드려서 상관은 없었는데, 6번 청어버스가 배당이 조금 더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외곽 사행만 안 했으면 얘가 2착이었다. 그래서 외곽 빠가시기,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괜찮게 받고 나옵니다. 뭐 외곽 사행기 안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 요 10번마 은성 위너입니다. 은성 위너. 야, 위현명이가 뭐 인기 강 대가리가 팔리고 부러졌는데, 역시 위현명이답게 말을 탔습니다. 야, 위현명이는 되는 말안 되는 말 거의 80, 90%는 앞에다 갖다 조져놓죠. 아니, 선행을 못 가고 자리를 뺏겼으면은 좀꾹 잡고 중후미로 좀 빠질 수도 있어야죠. 162수가 천승을 넘긴 기수가 그냥 외곽에서도 갖다 밀어요. 선행 가는 게 장땡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162수의 모습이 아니죠. 아, 참고 뒤에서 좀 취입으로 올라오는 모양새도 좀 보여줘야죠. 야, 이거 10번마 은성윈어는 현명이 같은 스타일하고는 잘안 맞아요.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야, 다실바로 바뀐 10번마 은성윈어. 직전 경주 위현명이가 전개를 잘못 풀었던 마필이다. 자, 그래서, 자, 요번 부산 일경주는요, 6번마 닥터 콩순이, 6번마 닥터 콩순이,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 방, 꺾을 놈들 꺾고, 찍을 놈들 찍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려놓고,
때리고 바치기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일경조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들어가야죠. 부산 메인, 부산 사경주와 오경주입니다. 사경주와 오경주. 자 부산 사경주 메인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별정 A형 레이팅 50점까지 낱말경주입니다. 혼합 4군짜리 대가리 상금 3300만원짜리고요. 혼합 4군인데 편성이 짱짱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짱짱한 편성이다. 요번 경주도 상당히 혼전 경주로 배당판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뭐 3번 플랫베이브, 4번 월드, 6번 굿탱크, 7번 마이데스티니, 8번 남도, 11번 캄스트롱, 12번 캠스랜딩, 킹스랜딩. 요것도 한 7마리 되네요. 7마리로 반으로 뚝 잘라서 7마리 접전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싹뭐 나머지 중에서 들어오면 틀리는 거죠. 자, 부산 사경주 메인 승부. 자, 7마리 갖고 게임을 하는데요. 저 먼저 이 3번 마 플랫 베이브입니다. 3번 마 플랫 베이브. 자, 이 플랫 베이브는 참 조철하고 사례가 잘 맞죠. 요 4번 경주 중에서 3번이 자빠졌는데 딱 유일하게 10월 22일 요 경주 대가리 놓고 스마트 모드 한방 걸렸잖아요. 조철한테. 그때 배당이 좀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덜 봐가지고. 나머지 경주는 플랫베이브 제가 다 꺾었죠. 다 부러졌습니다. 근데 요번에 상대를 좀잘 만났고 안쪽으로 들어왔고 차분하게 타는 박제희 기수가 더 낫다. 유현명이가 두번다 부러졌죠, 이거. 박재희는 여기서 널널하게 대가리 쳤는데. 자, 그래서 민장기 마방에서 이번에 박재희를 불러놨습니다. 3번 마 플랫 베이브. 자, 4번 마 월드삭스. 직전에 킹스랜딩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외곽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직선에서 근성을 보여줬던 4번 마 월드삭스. 서강주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합니다. 감량 기수. 앞선 공략을 할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 마 구탱크죠. 6번 마 구탱크. 조인건이하고 합을 맞췄는데 직전에 초반에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출발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추입으로 올라왔던 6번 마 구탱크. 자, 요놈은 어릴 때 루나스테이크에도 나갈 정도로 마방에 기대를 좀 받고 있던 그런 마필입니다. 6번 마 구탱크. 거기에 방동석 마방의 7번 마 마이 데스티니. 이 마필이 최근 두번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혼합 4군으로 택했습니다. 승군전을. 자, 7번 마 마이 데스티니. 부담 중량 뭐 그대로 0.5, 500g 늘었는데요. 자, 이 마필의 장점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된다는 얘기죠. 요번에 유현명이 스타일로 그냥 갈고 나가서 선행을 받든지 하면 쌍머리까지 올수 있는데 또한번이 외곽으로 돌기 시작하면 이거는 부러질 수도 있겠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분하게 꽃자리를 잡던 아니면 지지고 나가서 선행을 가던 둘 중에 하나 가야지 외곽 3반매 4반매 욕심내다가는 또 부러진다. 하지만 안쪽 꽃자리 잡는 순간 대가리까지 올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마 마이 데스틴이고요. 또 요거 9번 마 남도 퀸이죠. 남도 퀸 배은정 마주님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한번 열심히 타보겠다 그런다 이성재 기수가 요렇게까지만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배은정 마주님 기억나시죠? 조철의 유튜브 콘텐츠도 배은정 마주님 가게에서
매장에서 찍었다 그랬죠? 카페에서.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요거 9번만 남도퀸에 대해서는 직전 경주 끈끈하게 삼착됐죠. 월드삭스에 이어서. 조철이 마번에 들어가면 오케이가 사인이 난 거고, 조철이 마번에 없으면 이번에는 한타임 건너뛰는 거다. 자, 요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막 캄스트롱이 이게 또 배당만데 지금 계속 앞에 뽀로록 뽀로록 하고 이것도 좀 참고 타야 됩니다. 참고. 아, 왜들 그렇게 서두르는지. 어차피 1200이라고 그냥 다 앞선에 갖다 뭉개면 배짱 있게 참고 타는 놈이 날라올 수 있는 게 경마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배짱 있는 기수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이쿠야스 기수 있죠? 브라카네 이쿠야스. 얼마나 추임마 잘 탑니까? 남들 다 4코나 돌아가지고 결승선 추진하는데 그때 가서 3코나 돌아와갖고 바닥으로 돌아서도 깔끔하게 대가리 쳤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납니다. 이쿠야스 기수 참 추임마 잘 탔어요. 배짱 있게. 자, 아무튼 11번 캄스트롱이 그렇고, 자, 12번 킴츠랜딩도 직전 경주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인기 7위 팔리고 뭐 쌍승식 머리 날라왔는데, 이번 경주 12번 마 킹스랜딩 김혜성 기수 무시할 수 없죠. 또자 요렇게 6마리죠. 6마리. 뭐 11번 캄스트롱까지는 가져가기가 좀 그래서 6마리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6마리. 나머지에서 뭐 들어오면 쇠퍼 없는 거고요. 자, 요 6마리 중에 옥석을 가려가지고, 자, 조철이 또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놈을 메인 승부에 쌍복 대가리로 놓고, 아무튼, 자, 이번 경주의 대가리, 아마도 현장에서 인기 1위는 이 3번마 플랫베이브가 갈것 같아요. 자, 플랫페이브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면서,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메인 승부, 국산 3군 1400, 절정 A형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과연 어떤 놈이 우리 또 상한가로 기쁨을 줄 것이냐. 자, 부산 5경주의 최대 승부처.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번마 월드 체인지, 8번마 승리 매직퀸.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깜빡깜빡 걸릴 겁니다. 2번마 월드 체인지, 8번마 승리 매직퀸.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는 두 말이죠. 유현명 기수가 지금 2연속 대가리 치고 있고, 자, 8번마 승리 매직퀸도 조인권 기수가 두번 연속 대가리 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딴거 없습니다. 딱 2번, 8번 두놈 중에서 한 놈을 불안하게 본다. 한 놈을 불안하게 본다. 자, 그래서 2번, 8번 중에 한 놈을 불안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놈 낑길 놈을 하나 노리는 그런 경주다. 여기까지 얘기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번, 8번. 2번, 8번. 현장에서 이게 아마 최저배당이 몇 배가 나올까요? 아마 한 4배, 4배. 만약에 4배 이상이 나오면 그냥 본전 바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4배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꺾는 겁니다. 사정없이 꺾고
2번, 8번 막권을 깨러갈 한놈! 그놈 달라박스를 노리는 경주가 부산 오경주 메인승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 20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전체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과천 2569-10, 2569-10, 부산 14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요렇게 두 개가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 20일 일요 경마, 2월 셋째 주 경마, 일요 경마, 징검다리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시원시원한 마번으로 멋지게 한 구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